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제 관련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냐 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냐 이렇게 이 회기를 놓고 충돌을 벌여왔는데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또 논의를 하게 되는 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내대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잠적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표가 물러가고 그리고 핵심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친명 핵심 세력에 대해서 다 이게 험지 출마나 자, 불출마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탄희를 비롯해서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탄희 의원도 눈물을 보이면서 자, 선거제를 지켜달라, 고소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거제도를 유지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선거가 지금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구도 정하지 않고 선거 제도도 확정하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자, 이 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금 친명들에게 유리한 이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당내 친명계는 이재명의 신당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고 그리고 비명계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참담하다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김민석은 이낙연 전 대표에서 사쿠라 발언 또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정당은 도저히 고쳐설 수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으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자,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선거제 개편, 그리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거취 결당되기에 대해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거친 소리도 오갔고, 충돌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이낙연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아주 날선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자, 김민석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사쿠라 발언을 언급하면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당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전 박살을 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옹호하거나 민주당에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럼 완전 배짱입니다.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우리만 다 해먹겠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 어디 갔느냐. 이재명이 이런 말도 듣지 않고 본인도 이 수습해야 될 당사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적했나? 다 연락 두절인가? 그래서 대변인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박지원은 지금 이낙연을 찾아가라 이렇게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이낙연을 찾아가서 집으로도 찾아가서 빨리 신당을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당을 창당하면 필패다. 자, 이준석은 반드시 신당 창당한다. 그런데 이준석이 신당 창당하고 이낙연이 창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과거에 노무현이가 정몽준 집을 찾아갔듯이 자, 이재명 보고 지금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서 이낙연을 만나서 만류하라. 신당 창당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의원총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번 열고 세 번째인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오늘 자,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의원 원칙과 상식. 자, 이걸 언급하면서 자, 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혐오와 막말, 정으로 일삼는 강성 지지자들과 다른 모습이 도대체 뭐가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단합과 침묵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고 난 뒤에 한 발언입니다. 아주 속내에 있는 발언들, 지금 이 친명계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돌리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직격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감동하는 혁신과 헌신, 희생의 또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상호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탄희도 오늘 지금 이 눈시울을 붉히며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회견이 의총이 끝나고 난 뒤 이탄희는 기자들과 만나서 선거제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좋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만은 막아달라. 그 이재명이 하는 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출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불출마를 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싹 자리를 피해붙다. 자, 어디 갔을까? 잠적했다. 본인에 대한 다 의총이 모여들면은 자, 이재명은 뭐 하느냐? 자, 김기현도 그만뒀는데 이재명도 그만둬라. 이런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까 봐. 그래서 피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선거제 개편 방안을 결론은 결코 짓지 못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발언을 통해서 병립형 회기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았다 이랬습니다.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것도 확정 짓거나 또 결과는 없었다. 개인 의원의 의견을 듣는 의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든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 의견이 많았다고 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내에서 결정을 지을 게 아니라 지도부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지도부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사라지고 없고 여기에 지금 의원들끼리 남아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충돌하는 양상들, 그러니까 비명계를 향해서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러니까 분위기가 쏴해져가지고 그게 한 소린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의총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인 병립형 회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비명, 친명계가 또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비명계는 지금 서서히 떠나고 준비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도 긴급 입장문을 열고 이재명에 물러가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비대위 체제로.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박이 거세어 오니까 이재명은 자리를 피해버리고 잠적한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탄희를 비롯해서 소장파 의원들이 자기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아주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은 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당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박지원이가 빨리 잡아라 이런 상황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붕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